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제가 2020년 돼지띠들의 초운을 이렇게 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2020년 돼지띠들의 총운은 노력의 대가가 있는 달로서 재물운도 굉장히 좋아요. 예, 굉장히 좋고요. 이성과도 매우 좋고 결실을 맺는 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결혼도 하는 운이 들고요. 그리고 시험운, 취업운 다 좋습니다. 다만 인간관계에서 조금 구설수가 따르니 조심하시고요. 이성과도 구설수가 있고 기혼자 남성은 재물의 낭비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구설수 꼭 조심하세요. 2020년 돼지띠들의 1월달 운세로는 큰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달이라고 생각하고요. 욕심이 화를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만 부리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직장인이나 취업운, 그리고 무슨 시험운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달이고요. 걱정할 게 없는 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돼지띠들의 2월달 운세로는 직장인도 좋고 취업운도 굉장히 좋아요. 다만 시험운은 조금 노력에 필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물운은 상승하나 금전거래는 신중한 결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성과는 구설수가 따를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필요 없는 인간관계는 만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2020년 돼지띠들의 3월 운세로는 하는 일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달이며 명예도 높아지는 형국이에요. 취업운도 굉장히 좋고요. 진급, 승진 다 좋습니다. 노력의 결실을 맺고 재물운도 상승하는 달입니다. 굉장히 좋죠. 다만 부부관계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돼지띠들 이렇게 1, 2, 3월 달 이렇게 운을 보면 재물운이나 예, 이런 게 무지하게 좋다고 생각해요. 대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복권 사지 마요. 그러다가 복권 다 사다가 큰일 납니다. 아니 잠깐만, 재물운이 있으니까 꿈꾼 사람만 사세요. 돼지 꿈꾼 사람.